제가 지금 데프니브랑 아식스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프니브는 지금 AG 제품 중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 200g 밖에 안 되는 굉장히 경량 제품이고, 아식스는 이것보다 한 17g 정도가 더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제품은 당연히 이쪽은 캥거루 가죽이고, 이쪽은 인조가, 풀 인조 가죽이고, 여기 캥거루와 하이브리드 인조 섞여 있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AG이고, 그 다음에 두 제품이 동시에 뒤쪽에 여기 러버, 그 에바 러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두 제품. 물론 이제 여기 탄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신었을 때 이제 어떤 느낌으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품의 단면 폭이 좀 다릅니다. 단면 폭이 좀 달라서 두 제품이, 이쪽이 조금 더 좁은 편이고 이쪽이 조금 더 넓은 편인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스터드가 좀 약해요. 이 그 약간 이거는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 하면, 페박스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페박스 자체가 지금 강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어떤 면에서 부드러운 게 장점일 수도 있고 이제 단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제가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제 신어볼 예정이고, 왼쪽은 일반 아식스에서 요번 새로 나온 이제 프로 그냥 스터드 모델을 신고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먼저 데프니브를 한번 신어볼게요. 데프니브를 신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되게 높아요, 뒤쪽이. 그래서 지금 힐에 걸리는 쪽이 아킬레스 아주 밑을 아래쪽으로 걸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벗겨지느냐 안 벗겨지느냐 하는 거는 착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될지. 그리고 데프니브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끈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끈이 너무 싸구려, 어떻게 해요. 요즘 뭐 일본에서 나온 축구화들은 이런 끈을 안 쓰는데, 이 끈 자체가 너무 싸구려요. 너무 싸구려틱하게 보여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자, 이제 신었을 때, 핏인데, 보시다시피, 255 사이즈에서, 제가 보통 신는 일본 축구화들에 비해서, 핏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프 자체가 얇고 패딩도 없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인조 가죽 자체, 그랩 스킨 자체로 지금 핏이 그대로 완성된 느낌인데, 힐을 잡아주는 쪽에서는 지금 신고 있는 이 아식스 제품이 조금 더 뛰어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이 높이 차이도 지금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발의 전체적인 뒤에 높이 요렇게 놓고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이 높이 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이쪽은 안쪽에서 높이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형성된 게 이게 두꺼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식스보다 실제적으로 발이 들어가 있는 힐이 안착되어 있는 거는 얕아요, 이쪽이.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핏이 단단한 거는 좋고, 발을 모아주는 쪽으로 보면 이쪽이 아식스가 더 좋긴 합니다. 이거는 뭐 이 그랩 스킨의 라스트도 TF에 우려돼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넓어서 퍼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신었을 때 훨씬 그런 부분은 적어요. 네, 그런 부분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뒤축에 지금 이 리스폰스 MS인가요?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제품이.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뒤쪽에 쿠션이 상당합니다. 여기 아식스는 지금 이 일반 프로 제품인 경우에는 겔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걸 느끼기 힘들 정도인데, 이거는 누르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심지어 이걸 만약에 세면바닥 이런 데서 누른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 이게 엄청 들어가 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쿠셔닝이 높아요. 쿠셔닝 성격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축에 쿠셔닝의 높은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장점일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장점일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사실 뭐 뒤축을 축구를 하면서 뒤축으로 이제 착지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이 아식스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쪽에 있는 이 FG타입, ACG타입과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발을 움직였을 때 그 아웃솔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지지됐을 때 안정성은 좀 떨어져요. 실제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좀 더 그런 성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는데 어쨌든 디딤발 사이에서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데프니브 쪽이 좀 떨어집니다. 네, 지금 이 HG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스터드가 더 높잖아요. 이게 12mm짜리 스터드인데 12mm짜리의 스터드를 갖고 있는 이 FG타입과 비교를 하더라도 약간 좀 불안정하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 네. 그럼 아식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아, 이쪽 끈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데프니브는. 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끈 뭐 얼마 하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싸구려 끈을 끼워놨는지.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게 이제 아식스인데요. 우선 지금 뭐 이 그 뭐지 아웃솔에 접지 그라운드 컨택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식스가 더 안정적이고 좋아요. 확실하게 뒤축의 느낌 이런 것도 홀드성 이런 측면에서도 이쪽이 더 낮고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FG랑 비교를 하는데 FG도 스터드 닿는 면적 닿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괜찮은 인조잔디에서 차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 그 AG 제품처럼 이렇게 그 미드솔 아래쪽으로 지금 요 에바가 들어가 있질 않아서 좀 더 딱딱한 면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거나 단단하고 그런 것들은 훨씬 낫고. 근데 요 제품과 요 제품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게 이 왼쪽이어서 그렇게 나지만 제가 오른쪽을 씌웠었을 때도 AG에 비하면 이 일반 프로 제품이 FG타입이 전족부 홀드가 상당히 강하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게 그 DS-Lite1처럼 요 앞세대 모델 같은 그런 전족부 모아주는 건데 물론 그 정도로 뭐 그 당시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타이트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타이트하고 그다음 발가락 앞쪽으로도 지금 상당히 그 이 굴곡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식스가 확실히 이 제품은 뛰어나죠. 자, 요걸 신고 다시 데프니브 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데프니브도 어퍼핏은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 무게가 가볍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경량화에 성공한 모델이고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아웃솔의 이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은 아식스를 못 따라가요. 이쪽 지금 아래쪽 부분 이 발, 그러니까 아식스 같은 경우는 신으면 발 전체가 바닥에 탁 밀착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좌우에서의 홀드성,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 그 부분은 확실히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씌웠을 때 뒤축이 약간 높은 것들이 실용 영역에서 우리가 실제로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다만 여기 전체가 지금 약간 홀드성, 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식스랑 비교하면 약간의 불안감은 감수를 해야 된다. 물론 경기를 또 하다 보면 뭐 잘 적응해서 익숙해지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사용 중에 극복이 가능한 정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뭐 요렇게 다 그 아웃솔 단면적이 좁은 제품들은 실제로 미즈노도 그렇고
여러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이 전족부 스프린트를 하거나 할 때 앞발꿈치를 썼을 때 이게 카본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강성을 얻는 거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바닥 전체 뒤죠. 예를 들면 후족부, 전족부에서 중족부 이하 후족부까지 카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라면 카본 탄성 같은 것들을 뭐 이용하기는 좀 어렵다. 아예 인솔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제품 쓰게 한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인솔을 그냥 뭐 BMZ는 인솔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전 말고는 우선 그 착용을 했을 때 착화 상태에서는 크게 뭐 무리한 점이 없다. 그러니까 비교적 공을 차거나 하거나 할 때 딱히 뭐 큰 불편함이 없이 그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신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발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여러 족형들 생각보다 여기가 TFR랑 다르게 비교적 좁게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요런 점들을 보면 여기가 고기가 좁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발볼 자체가 아주 타이트한 점감은 없기 때문에 발볼이 좀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신기 괜찮은 신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제로는 운동을 하면서 공을 차면서 제품이 어떤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을 찼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웃솔도 그렇고.